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돌입하는 대표팀이 2연전을 가집니다. 터키에서 조지아와 평가전을 치른 뒤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넘어가 2차 예선 1차전을 치릅니다. 다음은 2차 예선 조편성입니다. 우리는 H조에 속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2팀만이 최종 예선에 진출합니다. 먼저 조 1위가 자동으로 직행하고 8개 조 2위 중 상위 4팀까지 최종 예선에 진출합니다. 단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이 안에 포함된다면 조 2위 중 상위 5개 팀까지 최종 예선에 직행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때 전승 무실점으로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 명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북과 울산을 중심으로 한 K리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손흥민을 포함한 유럽파가 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6명, 카타르와 MLS 2명까지 총 25명이 소집되었습니다. 6월 A매치와 비교해서 총 4-5명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신욱, 이강인, 이동경이 들어왔고 이승우, 주세종, 이진현, 손준호가 빠졌습니다. 정우영과 권창훈은 부상에서 복귀했고 지동원과 이총용, 김문환은 부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대표팀은 그동안 다양한 전술을 실험해왔는데 손흥민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4-1-3-2 투톱이 유력해 보입니다. 먼저 골키퍼에는 김승규, 수비에 이용, 김민재, 김영권, 홍철, 원볼란치에는 카타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정우영, 2선에는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과 이재성, 그리고 이강인이 예상됩니다. 투톱에는 손흥민과 황희조입니다. 밀집 수비를 뚫어내야 하는 2차 예선인 만큼 이와 같은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번 대표팀의 관전 포인트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새 얼굴 출전입니다. 이번에 소집된 25명 중 벤투 감독 지도 아래 경기를 뛴 적이 없는 선수는 구성윤, 김태환, 김신욱, 이강인, 김보경, 이동경까지 총 6명입니다. 이 중에서 출전이 가장 유력한 선수는 이강인입니다. 벤투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한 김신욱도 기용이 예상됩니다. 벤투 감독은 그동안 예비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등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신욱이 대표팀 스타일에 맞춰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 점검하고 조합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약팀을 상대로 보여줄 경기력입니다. 벤투 감독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같은 강호를 상대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아시안컵에서는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아시아 예선에서는 대부분의 팀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내려앉아서 경기를 펼치는데 아시안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팀의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지아는 피파 랭킹 94위, 유럽에 속해 있고 월드컵과 유로 출전 경험은 없습니다. 2016년에 평가전에서 스페인을 잡은 적이 있으나 최근 A매치 5경기 결과는 2승 3패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이 대부분 힘이 좋고 유럽에서 뛰다 보니 어느 정도 기술도 갖춘 상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피파 랭킹 132위,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우리와 같은 조인 H조에 속해 있고 아시안컵 출전만 2회 있습니다. 아시안컵 당시에 일본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우즈베키스탄에게는 전반에만 4골을 허용하면서 0-4로 대패했습니다. 1월 이후로 경기가 없어 전력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2연전 원정이긴 하지만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폼이 워낙 좋고 상대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